한반도 남쪽 섬 완도. 이곳 바다로 기어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젊은 어업인이 있습니다. 넉넉한 자본도 기술도 없었지만 철저한 계획으로 성공적인 비어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청년 이영구 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그가 다시 바다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장생활 13년 정도 하다가 육체적으로 지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신경적인 이제 스트레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바닷일을 이렇게 하면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완치가 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힘들어하던 그의 돌파구가 된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귀어를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그는 전북 양식에 매달렸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아주 조그만 때 이렇게 입식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큰 거예요. 딱 횟수로 딱 3년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북 양식에 나섰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는 탓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복 눌려갖고 다 깨지니까 이쪽으로 던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 몰아. 동네 선배들의 일을 도우며 어깨 너머로 일을 배웠던 귀어 초년생에서 이제는 어엿한 귀어 7년차. 청정 바다를 가로질러 도착한 또 다른 양식장. 바다에다가 이제 이 어린 미역 종묘를 이식하러 가는 거예요. 이식하러. 울고불고 튀어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미역 어린 이제 포자예요. 포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포자인데 이거를 바다에다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전복 양식에 이어 미역 양식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판에서 논으로 이제 보내기를 하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귀어를 시작하고 그가 처음 한 일은 바다의 수온과 날씨 등에 따른 최적의 양식 환경 연구였습니다. 이게 이제 한 보름 정도 되는 거. 한 달 된 애들. 전북 주 먹이가 미역하고 다시마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양식을 해서 직접 먹이를 주는 거죠. 먹이를 사와가지고 먹이는 거랑 틀리죠. 아무래도. 직접 양식장 구조를 변경하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해 사용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시계를 보는데 저희는 바다 시계를 봐야 되니까 거의 새벽에 일을 시작하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매출도 늘고 전복의 질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가자. 알아주세요. 네. 막걸리도 알아주시죠. 우리가 1년에 뭐 한가한 날이 뭐 크게 이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특히 지금 이철에는 그 바닷일이 가장 바쁠 때. 귀어를 결심한 순간부터 이영구 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그 결과 전북 양식장 조성을 위한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를 했거든요. 아주 순수하게 다 빼고 매출을 한 2년, 2억 정도 이상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양식장 체험도 하고 어촌 체험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향 완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이영구 씨. 힘은 들죠, 솔직히. 힘은 드는데 이제 또 그것도 하다 보면 또 요령이 좀 생겨요. 젊다고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도전할 만하죠. 그날 오후 그가 전북 양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복이 없는 것 같다. 전복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꽤 컸을 줄 알았더만 왜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거 다시 받치고. 사이즈 가면 치수가 안 올랐다는 거지.
전복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주 와서 전복을 들여다보고 얼마만큼 일정한 양의 먹이를 꾸준히 잘 관리를 해서 주느냐에 따라서 전복 크는 게 틀리거든요. 전복 양식을 하다 보면 이상기온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게다가 먹이에 따라 전복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돌돔 같은 경우는 전복을 다 쪼사서 먹어버려요. 제일 안 좋은 거, 문어. 문어가 얘네들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8칸이요. 한 5일 안에 얻어와서 이거 건져버려야겠다. 지원금은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 준비는 한 2년은 했어요. 미리도 내려와서 조사도 하고 뭐 알아볼 걸 알아보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돈을 또 얼마나 많이 모아놨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게 정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활용을 해서 좀 사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되겠다 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그걸 활용한다고 하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현장 중심의 어업 기술 교육을 받아 수산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어업인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전복 딴 거를 또 택배도 보내야 되고 할 일이 아직도 많아요, 굉장히. 바다에서 희망을 찾은 청년 이현구 씨는 많은 청년들이 수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장까지 갖춰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도시 생활을 정리해 귀여를 결심하기까지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다에 나가 전복 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 사이 아내는 포장, 판매일을 맡으며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바다 일은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적응하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2억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영구 씨. 그의 꿈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이제 기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6차 산업이요. 전복 생산,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체험 이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게 이제 좀 가장 큰 목표입니다.